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제 2024년도 토끼띠 되시는 우리 7월달 운세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경기가 많이 어렵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용두령이 여러분들 이제 신령님들한테 여쭤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26살 김효생 있고요. 38살 정묘생, 그리고 50살 나는 을묘생, 62살의 계묘생이 있습니다. 26살 나는 우리 계묘생 여러분들, 금전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7월 달에 들어와서는 여러분들, 금전이 이제 풀리기를 시작을 한다. 이제 서서히 풀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한 번에 확 풀리는 게 아니라, 7월 달부터 여러분들, 금전이 조금씩 이제 풀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무 어려웠어요. 남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7월 달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조금씩 풀려나간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는데, 금전이 돌지 않아서 사업을 못 하셨던 우리 26살들, 사업도 여러분들 시작할 수 있으니까, 주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고 해요. 누가 뭐 동업하자고 한다든지, 샵앤샵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 좋은 쪽으로 들려오고, 연애 운기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일단 20대 때는 여러분들 돌도 씹어먹는 나이라고 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38살 나는 우리 정묘생 나는 토끼띠 여러분들. 금전적으로 여러분들, 나쁘지 않아요. 7월 달에도 좀쭉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사업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나쁘지 않겠고, 인간을 좀 조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진살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힘들 수전말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면은 그냥 6월 달이든 7월 달이든 여러분들 나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면은 여러분들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쉬운 살인데 을묘생 나는 토끼띠 여러분들. 이분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금전적으로 아홉수가 끝나고 금전적으로 되게 좋으면서 이제 힘들었던 부분이 사라지고 조금씩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시작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이동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겠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유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 물론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7월 달에는 그렇지 못하셨던 분들도 운기가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운기가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그 운기를 잡으셔야 돼요. 한 곳에 가만히 있으면 그 운기가 들어옵니까? 50살 나는 우리 을묘생 나는 토끼띠 분들은요, 막 뛰어다녀야 돼요. 동서남북을 휘젓고 다녀야지만이 여러분들 금전이 들어오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금전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좀 행동하시면은 7월 달에는 나쁘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62살의 계묘생입니다. 금전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7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여러분 이제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많이 좋아지기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뭔지 모르게 바쁜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근데 뭔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귀인의 도움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7월 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막 움직이셔야 될 때예요. 지금은 내가 문서도 체크를 해야 되고 내가 나가는 지출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이라든지 이거를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난관을 부딪혀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셔서 막혔던 금전문을 열기 시작을 하는 7월 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6살 김효생 토끼띠, 38살 정묘생, 50살 을묘생,
62살의 개묘생 우리 7월달 운세를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힘들 때일수록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